그럼 실제 상황 속에서 마음 신호 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마음 신호 등을 함께 표현해 볼까요? 야, 앞 좀 보고 다녀. 뭐? 나는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. 넘어져서 아팠어. 너는 괜찮아? 다음부터 같이 조심하자. 그래, 알겠어. 야, 왜 떨어뜨려? 너 때문에 내 장난감이 다 망가졌잖아. 실수로 떨어뜨린 건데 왜 화를 내? 장난감이 망가져서 속상했어. 다음부터는 조심해줘. 알겠어. 미안해. 마음 신호 등 표현 방법 잘 보았나요?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 신호 등 연습해볼까요?